안녕하세요. 무신사 에디터 황혜인입니다. 오늘 리옷 활용법 아이템은 리올그의 후디인데요. 리올그만의 특별한 올리브 컬러와 보라색 로고 그래픽이 매력적인 아이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싱어송라이터 리디아리입니다. 재즈 느낌 나는 R&B 소울을 하는 뮤지션입니다. 곡은 제가 직접 작사, 작곡을 다 하고요. 음악을 한 지는 좀 많이 오래됐어요. 8-9년 된 것 같아요. 영감은 그냥 일상생활이나 주변 사람들, 제 감정들, 생각에서 오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2020년 8월에 냈던 The House That I Live In이라는 EP가 있고요. 1번 트랙인 Villa Day라는 곡을 제일 좋아합니다. 일상에서는 화려한 것보다는 미니멀한 걸 좋아하고 미니멀하지만 포인트를 주는 걸 좋아해요. 공연 무대나 촬영했을 때 의상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입기가. 뭔가 조금 조명을 받았을 때 화려해야 하는 것도 있고 곡 분위기에 맞춰서 해야 될 때도 있었어가지고 스타일리스트 분한테 전적으로 맡기는 타입입니다. 저는 음악을 하는 사람이니까. 제가 리얼그 후디로 두 가지 스타일링을 해봤는데요. 색감이 되게 비비드하고 제가 또 좋아하는 색이기도 해서 좀 재미를 느꼈어요. 함께 보시죠. 첫 번째 착장은요. 후디 색감에 맞춰서 스타일링을 해봤는데요. 모자는 버킷햇을 쓰므로써 포인트를 줬고요. 바지도 브라운 계열, 신발도 브라운 계열. 가방은 초록색이었지만 살짝 브라운기가 도는 가방이었고 액세서리도 골드 계열로 선택을 해봤습니다. 겉옷은 가벼운 아우터로 매치를 해서 캐주얼하지만 멋스러운 거를 표현하고 싶었어요. 두 번째 착장은요. 모자랑 가방으로 블루를 포인트를 줬고요. 바지는 화이트 계열로 해서 잘 믹스해주는 느낌으로 입어봤고 자켓은 가죽 자켓인데 어깨 패드가 조금 들어가서 너무 캐주얼해 보이지 않게 표현하고 싶어서 이걸 선택했고 바지 밑단을 조금 접어 넣어서 그걸로도 포인트를 한번 줘봤습니다. 괜찮게 한 것 같은데. 두 가지 룩 다 너무 잘 봤고요. 첫 번째 스타일은 니트 버킷햇과 빈티지한 느낌의 가방이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후디를 되게 캐주얼하지 않게 좀 멋스럽게 코디한 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스타일이 더 약간 제 스타일이었는데 후디 위에 가죽 재킷을 매치해서 또 다른 분위기로 스타일링을 완성해 주신 것 같아서 제 취향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에디터니까 제가 좀 더 잘 하지 않았을까요? 지금부터 리올그의 후디로 준비한 두 가지 스타일링을 보러 가시겠습니다. 첫 번째 스타일링은 후디 스타일의 정석의 느낌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데님 재킷이랑 치노 팬츠를 같이 매치해서 캐주얼한 느낌을 줬고 활동적인 느낌을 더해주기 위해서 스니커즈와 미니백을 매치했습니다. 두 번째 스타일은 사랑스러운 느낌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업스타일로 헤어도 올리고 진주 귀걸이도 착용하고 후디 안에 터틀넥 니트를 입고 스커트와 팬츠를 매치하고 리본 장식이 있는 구두를 매치한 스타일인데요. 사랑스러운 느낌으로 스타일링 해봤습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세 번째는 솔직하게 하셔도 잘 모르겠는데 생각처럼 안 돼서 망했어요. 코드가 조금 크다 보니까 데님 자켓을 입었을 때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핏이 나온 것 같진 않지만 네 번째는 진짜 마음에 들어요. 잘 시도하지 않는 스타일인데 해보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에 들었어요. 오늘 베스트는 4번 하고 싶은데 4번 하면 또 약간 좀 반성하는 의미에서 2번이 1등인 것 같습니다. 1위를 뽑자면 지금 입은 거를 뽑을게요. 후드 스타일링에 색달랐던 게 4번인 것 같아서. 이렇게 입고 남자친구분이랑 데이트 할 수 있어요? 아니요. Nothing will last.
what they say. Well, I guess it might be true, but I'm not gonna give up on you. I will fight for the light that sometimes don't shine. Nothing will last, but it don't matter, 'cause I hold.